정치 검찰이 자신들의 부정부패가 속속들이 나오자 수사 미천을 드러내며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얼마나 조급했으면 지지 모임에 참석한 명단을 공개하고서 마치 돈봉투를 받은 것처럼 아무 말 대잔치, 아무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인격 모독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말살입니다. 자, 이제 검찰은 주장에 대한 증거와 근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조작과 날조만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 조작, 왜곡으로 어떻게든 여론을 호도해 보겠다는 속셈입니까? 정치검찰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재판관은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이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오히려 재판부가 나서서 제지했다고 합니다. 차고 넘친다던 증거들은 어디에 간 것입니까? 국회 본회의장에서 부스럭 소리 운운하던 한동훈 장관은 어디에 간 겁니까? 대구 등에 가면서 출마 명단짜리나 보고 다닐 때입니까? 그런데 김연아, 박순자 등 국민의힘 출신 전현직 의원들의 돈봉투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검찰은 김건희 여사 수사는 안 하십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검찰의 아무 말 잔치에 이어 국민의힘이 청년 예산을 가지고 거짓말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약속했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예산 452억 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지난 8월 국민의힘 정책위가 발표했던 질병을 앓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 돌봄을 하는 청년들에게 돌봄 코디네이터 1만 명을 지원하겠다던 약속은 24명의 예산만 반영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1만 명이 아닌 24명이었습니다. 저도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청년들의 마음, 청심을 각별히 챙기겠다던 김기현 대표의 말은 청년들에게 뒤통수로 돌아온 것입니다. R&D, 청년예산 삭감 등 야당이 반대하고 복원하려 하자 말로만 복원을 외치고 행동은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양두구육 여당, 양두구육 예산이 따로 없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뒤늦게 아직 예산 심사 중이다. 본격적으로 심사하면서 특별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도 본격 심사를 안 하시고 뭐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하기 싫거나 용산 눈치가 보이신다면 야당의 청년 예산 회복에 무임승차하셔도 좋습니다. 여당의 예산 무임승차는 조용히 눈 감아드리겠습니다. 대신 남은 예산 심사 기간 동안 조용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제가 잘 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부 여당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끝까지 반대하다가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의 동의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했다. 예, 최종적으로 우리 야당 주장에 동의해 주시는 건 고맙긴 한데 거짓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곧 조작 전문당, 거짓말 전문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잘 들었어요, 제가? 맞습니다.